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분들이 위로해주는 기도. 그리고 특히 그들로 인해서 정말 옷고까지 치르고 지금도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는 우리 배인 대표님을 위한 최진범 목사님의 영혼이 깃든 배인 대표님 안수기도 먼저 한 3분 정도 이렇게 축복과 응원기도 이루기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좌우중도 합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 연결해서 하실래요? 아, 네. 두 번 하실래요? 연결해서 연결해서 하는 게 나을 연결해서. 것 같아요. 두번 하면 그러면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 혹시 기독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불편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다종교 국가로서 서로의 종교 행위나 의식을 좀 존중해 주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진짜 불교 신자고. 뭔 소리야, 집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요. 신력이네요. 그래서 윤석열 뭐야? 윤석열 자기 맨날 교회 가신지 언제든 돌려달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교회 집사님. 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손 잡으시고 손잡고 목사님 안수기도니까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손 올리실래요? 머리 최 대표 머리에다가? 변 대표님 어깨에 이름 어깨 어깨에 손 한번 네, 네.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저기 임세은 대표님하고 저희는 이렇게 손 아니 아예 대사했어. 그럼 저희 이렇게 손 모으고 야, 뭐, 마이크가 있어야 돼. 이걸 내야 돼. 기도하시죠. 지금부터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변인재 대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것처럼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종을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잠언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잠을 주셔서 꿀잠 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또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기억해 주셔서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당의 세력으로 무장되어지는 모든 세력들을 혁파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변희재 대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같은 강건함으로 승리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가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흔적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로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도 또 보수, 진보 다 연합해서 이 땅의 부정의를 몰아내는 일에 힘을 합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어떤 악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무당의 세력도 무속의 세력도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싸울 때마다 위로와 평강으로 이들을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그리고 임세은 우리 자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살아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물 날라. 아 여러분 정말 눈물 날라 그래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유, 변 대표님인데, 진짜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저번에 한 번은 직접 오셔서 가게에서 해주고 한 번은 전화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감동받고 위로가 됐대요. 감사한 일. 하나님 은혜. 강한 투사로 살아오셨지만 불면증이 시달릴 만큼 아주 강한 투사로 살아오신 아주 강한 투사로 살았지만 불면증이 시달릴 만큼 그러니까, 마음에 힘든 거지. 거잖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되게 보면은 보기에 되게 강해 보이고 뭐 그치. 되게 밝아 보이고 다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뒤내면은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사실 저도 제가 불면증 있거든요. 제가 불면증 상담도 해드렸어요. 경험 담았어. 예예예. 변 대표님 너무 뭐 엄숙하시다고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엄숙하다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데 엄숙해야죠. 아니, 근데 기도 끝났으니까 뭐
한 말씀 뭐 목사님 기도에 화답 한 말씀만 하시죠. 아니 기도를 때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뭐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두 번째 했잖아요. 두 번째 하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요. 아, 감동 받으세요. 세 번째 하니까 확실히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정도라 도라님께서 미디어 측정대로 그렇게 잘 정해 종교와 상관없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건 기독교 이름이든 다른 종교는 또는 기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 최문 교수님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배 방식으로 안수도 해주신 거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